제가 그 다음 읽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열 번째 줄로. 1994년 5월에 클린턴 대통령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단념하고 협상으로 선회한 것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분석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비호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반대하는 이준작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점차로 식상해하고 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는 그 가로 안에 주가 있죠. 2015년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이죠. 연례 회의에서 결렬이 됐어요. 미국하고 다른 모든 나라가 가라사를 견뎌 이스라엘 핵 문제 때문에 결렬이 됐어. 다음 1분 읽겠습니다. 천하대세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총성 없는 패권 전쟁이다. 한반도는 패권 전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이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의 한가운데 바둑알 신세가 된다고 그랬죠? 바둑알. 저놈들이 저렇게 무서운데. 일본은 미국에 가세하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에 가세하고 있다. 미국은 IS와의 전쟁 등 새로운 해외 분쟁 지역에 지상군을 파견할 예산적 여유가 없고 중국의 화폐 무기는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에게 금사라기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다. 고래 싸움에 다시 새 어둠 터지지 않으려면 한국은 창조적 지혜와 담력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정력적으로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것을 설득하여야 한다. 세계 해양 세력은 유라시아 심장부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대한 대륙 세력과의 충돌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거대한 제각병들이 지금 한반도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